EPS 토픽 듣기. 1번 문제입니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2번 문제입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3번 문제입니다.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4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5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고향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고향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도 배워요. 6번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날마다 배우세요? 아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요즘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날마다 배우세요? 아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배워요. 7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음악을 가르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음악을 가르쳐요. 8번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중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중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9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10번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어를 잘 아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완차이 씨는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카넬 씨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완차이 씨는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13번 문제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시간 일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시간 일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 16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17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 18번 문제입니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19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 그럼 수영 강사시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 그럼 수영 강사시군요.
20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부인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부인과 같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부인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부인과 같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